안녕하세요. 페북에 이런 방송 기능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하고 설레네요. 어쨌든 예쁘게 나와야 할 텐데 반갑습니다.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우리 페북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것한 가지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요가 강의를 저는 오랫동안 해왔고요. 명상과 요가를 지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몸이 아파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치료가 돼도 마음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고 다시 아파서 오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수련과 명상을 먼저 했고요.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학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중독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을 개선할 수 있는 동작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 이거를 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잘은 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우리 몸에서 신체에서 목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목이 많이 당기고 아프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약한 데다가 인간의 몸에서 가장 무거운 이 머리, 보통 3, 4kg고요. 7kg까지도 보고 있는데 평균 3, 4kg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흉쇄유도근이 앞쪽을 지탱하고 있고요. 이쪽에 판근이란 게 머리를 이렇게 앞뒤로 지탱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한번 근기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이렇게 밀어봐요. 그래서 목 앞에 힘으로 밀어봐요. 이 미는 힘과 뒤에서 미는 힘, 어느 쪽이 더 강한가요? 보통 뒤로 미는 힘, 목 뒤에 힘은 강하지만 목 앞에 힘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목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컴퓨터를 하거나 폰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목 앞에 근육이 굉장히 약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이라도 목을 뒤로 쭉 해서 얼굴 전체를 뒤로 딱 빼시는 거예요. 뒤로 빼서 얼굴을 이렇게 뒤로 보내서 목 앞을 늘리는 거예요. 늘려서 자, 한번 밀어봐요. 이마는 손을 미고 손은 이마를 미는 느낌으로 쫙 미는 저항감을 가져요. 그럼 여기가 목 앞이 늘어나서 목 뒤에 정상 굴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 몸에서 세 개의 정상 굴곡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굴곡이 있어요. 첫 번째, 발바닥. 예, 발바닥의 아치는 몸의 무게를 완충작용을 해서 몸을 받쳐주죠. 그 다음에 허리에 정상 굴곡이 생겨 있고, 그 다음에 목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발바닥에 세네 개, 허리에 세네 개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목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 몸은 보상작용을 통해서 몸이 변형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밸런스가 깨지다 보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통증의 특성은 빨리 온다? 아니죠. 늦게 오기 때문에 늦게 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오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정상 상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목의 피로를 푸는 동작 한 가지만 오늘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한 손이라 좀 불편한데, 자, 뒤통수 뒤에 손을 딱 갖다 대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뒤로 뺀다라는 느낌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 앞을 늘리고, 목 앞쪽을 늘리고, 단단하게 조여내는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쭉 밀어봐요. 목 앞을 단단하게 조이고, 가능하면 가장 효과적인 동작은 3회 이상, 15초 이상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밀어내요. 다시 한번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로 쭉 밀어내서, 목 앞을 늘려서
얼굴 전체를 뒤로 빼는 느낌이에요. 저항감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시고, 자, 내쉬면서 쭉 펴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요. 우리는 보통 이 상승모근 쪽에만 근육에 힘을 쓰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깨 쪽에 힘을 주게 돼요. 귀하고 어깨가 멀어지게 끌어내리시고, 자, 어깨는 최대한 힘을 빼시는 거예요. 제가 한 손으로 하는데, 자, 양손으로 깍지 껴서 가능하시면 양쪽 팔꿈치만이나 쭉 밀어내시면 가슴과 등 근육도 작아지겠죠. 그리고 손바닥으로 손을 밀고 뒤통수는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앞쪽이 늘어나면서 목 뒤에 정상 굴곡이 잡히면서 앞과 뒤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보통 수련을 할 때 너무 긴장이 높고 긴장되고 뭉치고 또 너무 강화되어 있는 곳을 살짝 이완을 시켜서 풀고요. 약한 쪽을 다시 강화시켜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면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너무 앞쪽으로 다 있고 등이 뒤로 굽고 배가 나오면서 목 뒤에 긴장감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 뒤를 이완하고 명상하는 것도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가장 쉽게 목을 뒤로 빼서 앞에 늘려서 무거운 내 머리를 받쳐주는 거. 아주 간단하죠. 우리 팩북 친구들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제 연구소예요. 구리시의 장자우수공원 옆에 있고요. 아주 작은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책을 쓰거나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오픈을 했고요. 하지만 요가 강좌도 있답니다. 화요일, 목요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기업체 외부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제 페푹 친구분들이시면은 제가 이제 막 소소한 것들도 많이 올려서 대충 아실 거예요. 너무 소소한 거 올려서 가끔은 죄송하기도 해요. 그래도 항상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은 친구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제 재주가 심리학과 그다음에 운동 처방, 영상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한번 잠깐 깜짝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페프 친구님들 사랑해요. 자, 제가 하트를 되게 좋아해요. 하트 보이시나요? 예쁜가요? 또 있어요. 자, 하트. 예. 자, 오늘 비 좀 날씨가 우중충한데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가끔씩 제가 가능하면 요가 동작 실생활에 할 수 있는 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